안녕하세요. 심리북튜버 송아지입니다. 오늘은 마음에서 빠져나와 삶 속으로 들어가라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조금 심오하셨죠. 두뇌를 풀가동시켜도 좀 피상적이고 이해하기 좀 어려우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마무리를 지으면서 아, 이 책 너무 어렵다 하신 분들이나 이 책과 관련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책 한 권의 내용을 깔끔하고 산뜻하게 마무리를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전념 치료에서는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나만 특별히 혼자서 겪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정상적인 과정 중에 하나로 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은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할수록 더 그 고통에 말려 들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늪에 빠졌을 때 벗어나기 위해서 허우적거리면 더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것에 이제 비유를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수용 전념 치료에서는 내가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해왔던 지금까지의 방식들, 뭐 괜히 그 분노의 화살을 다른 사람한테 쏘아 댄다든지, 아니면 내 처지를 비관한다든지, 아니면 고통을 회피하든지, 뭐 억제 감정을 억제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요. 이런 게 아닌 잠깐 멈춰서 그 순간 너가 느끼는 것을 기꺼이 경험하려고 한번 해보라. 다른 말로 심리적인 수용을 한번 시도해보라 라는 겁니다. 수용을 위한 그 과정이 쉽진 않아요. 어떻게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생각이라든지 그 감정을 의식적으로 멈추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건 불가능에 가까운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라든지 이렇게 올라오는 감정들을 멈추게 할 수는 없어도 머릿속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그 생각들이나 감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차려 봅시다. 근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인식의 차원을 바꿔야 돼요. 이 말이 뭐냐면 고통과 관련된 생각, 감정, 느낌, 뭐 신체 감각 이런 바닷속에 이렇게 풍덩 빠져 있을 때는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에서 빠져나와서 좀 더 고차원적인 의식, 다른 말로 비유하자면 하늘의 위치에서 한번 바다를 내려다보자 라는 의미입니다. 즉, 고통이라는 바닷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자신을 관찰하고 있는 또 다른 자기 자신인 관찰하는 자기의 위치에서 한번 수용해 보자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수용한다라는 의미를 좀 다르게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하늘에는 구름도 있고 또 구름이 때로는 비가 되기도 하고 눈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형태로 변하잖아요. 이렇게 하늘에 속한 것들이 끊임없이 여러 형태로 변하기는 하지만 하늘이라는 그 존재 자체는 변함없이 그대로 있는 것, 그리고 그대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고통을 수용한다는 의미가 뭐 구름이나 눈이나 비로 이렇게 비유되는 매번 바뀌는 뭐 생각, 감정 같은 이런 사적인 경험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늘이라는 그런 맥락으로서의 위치에서 수용한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한마디로 줄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고통 과 전쟁을 치르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고통을 수용해서 함께 데리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입으로 말로만 하는 것으로는 되지 않고 마음 챙김이라는 그 순간순간을 알아차리는 그 기술을 통해서 실천과 경험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이 책 속에 자세히 나와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좀 어렵기는 하지만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대충 감은 오시죠? 가장 좋은 것은 수용 전념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심리 상담사를 찾아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럼 고통과의 전쟁이 아닌 이 고통을 수용해서, 즉 기꺼이 경험을 해서 삶에서 반드시 제거되어야만 하는 그런 고통이 아닌, 그런 존재로서의 고통이 아닌 동반자로서 고통은 언제든지 불쑥 나타날 수 있어 내 삶에서. 하지만 난 이전의 방식인 고통을 뭐 회피하거나 억제하거나 뭐 분노를, 어떤 그런 고통의 에너지를 다른 사람한테 돌리는 그런 곳에다가 내 에너지를 집중하지 않겠어. 대신 나는 그 에너지의 방향을 틀어서 삶의 가치에 더 집중하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것이 수용 지향적이면서 내가 원하는 삶의 가치에 집중하는, 그리고 전념하는 수용 전념 치료에 대한 어떤 큰 틀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용 전념 치료에서는 가치에 대한 영역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데요. 근데 가치가 목표 그 자체가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목표란 것은 달성 가능한 무언가가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목표가 달성되고 나면 더 이상 뭐 진행할 거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목표가 달성되었으니까. 그래서 가치라는 것은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방향이라는 어떤 그 가치가 정해지면 그 궤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목표를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삶의 의미나 가치 그 자체를 목표로 두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전에 빅터 프랭클 박사의 책들을 이렇게 여러 권 소개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메슬로우라는 학자가 있어요. 인간의 욕구 단계에 대해서 설명한 학자인데 최고 인간 욕구의 최고 경지의 단계는 바로 자아 실현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자아 실현 자체가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관점으로 이제 수용 전념 치료에서는 보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의 가치를 위해서 자아를 실현하는 것을 어떤 수단으로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에 목표를 두지는 말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가치를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 책의 마지막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본인이 이 책에서 제공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질문이나 어떤 워크시트 등을 통해서 그런 걸 작성해보고 이제 생각해보는 그 과정에서 스스로 발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 책에 대한 소개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과 함께 올 한 해도 마무리를 하게 되네요. 내년에도 유익한 채널이 되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내년에 만날게요.